안녕하세요. 2021년 전학기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PBL 레포트 발표를 하게 된 홍정명입니다. 1장 참여평가입니다. 우선 배운 수업 내용 중몇 가지의 수학 개념들 그리고 정의들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파트 1에서는 기본행 연산, 기하학행 사다리꼴, 가우스 조던 소거법, 선형 변환, 핵과 치역, 고유값과 고유벡터, 행렬의 직교대각화, 그리고 유사역행렬의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간단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뉴턴 방법, 편도함수, 연쇄법칙, 그레디언트,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베이즈 정리,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지수 분포, 결합 확률 분포, 그리고 공분산을 소개했고, 파트 4에서는 신경망과 은닉층, 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이를 하나의 선형 모델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최소제곱 문제, 최소제곱표를 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자 정사용과 유사역행률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정규방정식, 행렬의 열공간의 정규직교로 만들어진 행렬과 가역인 삼삼각행렬 두 가지로 행렬을 분해하는 QR분해, 고유값 분해와 달리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든 대각화 가능하지 않은 행렬이든 일반적인 행렬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이값 분해. 파트 2에서는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서 가중치의 최적화를 널리 구할 때 널리 사용되는 경사각방법, 이변수함수에서 넓이를 구했던 정적분을 확장시켜서 부피나 그 이상의 차원에서의 계산 등을 확장시킨 중적분, 파트 3에서는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일정하고 시행횟수를 한없이 크게 할때 이항분포를 확장시키는 방향인 포화성분포, 다양한 모집단과 여러 종류의 분포를 표본평균의 분포를 모두 공통적으로 정규분포로 분석할 수 있는 중심극한정리, 파트 4에서는 고차원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면서 원래 정보가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변형되어 할때 유용하게 쓰이는 주성분 분석, 입력에 대한 올바른 답을 출력하는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노차 역전파법을 소개하고, 각 개념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또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 질문, 그리고 논의 중 의미 있는 것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1주차 내용 중 벡터 공간의 기저에 관한 질문에서 원 벡터 공간 생성할 수 있는 부분집 벡터 중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다는 기저의 중요한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1주차 내용 중 선형연립방정식 부분에서 열공간에 관해 1차결합과 열벡터 등의 개념을 열어 묶어서 하나로 볼수 있는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2주차 내용 중 치역, 핵, 전사, 단사 등의 의미와 구분에 관련된 질문에서 정의의 적용을 통해 수학적 대상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과정, 그리고 수학적 표현의 중요성도 알수 있었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파트 3의 5주차 내용 중 4분 이하 평균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도 답변했었고, 발레리 이용해 수학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7주차에는 오차 역전파법의 가중치 갱신에서
경사양항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질문을 올렸습니다. 채용법 합법의 핵심 내용인 가중치 수정과 관련하여 과정의 구체적인 의미를 탐구해볼 수 있었던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게시판 참여 내역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2장 참여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수업에 강조해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질문 9회와 답변 또는 수정 16회로 총 25회 Q&A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간단한 것은 손으로, 복잡한 것은 Sage, R, Python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동료와 같이 본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거나 느낀 점 또한 저술했습니다. 3장 개인 성찰 노트입니다. 저는 교재, 정규 수업 영상, 보충학습 영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른 사람의 학습 내용, 인터넷 검색, 기타 수학 관련 여부 영상 등의 자료들을 통해 탄탄히 기초 내용을 읽으며 이해한 후 실습과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등 게시판 활동에 참여할 때는 단순히 강좌 안의 학습 내용들에 국한되어 이해하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외부 사이트의 설명글이나 영상이 수업 범위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는지에 집중해 더 나은 질문이나 답변, 설명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 강좌 학습 활동을 통해서 수학의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의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경사항법이나 우체역점 파법 등의 내용으로 크기가 큰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방향성과 중요성 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새롭게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서술했습니다. Q&A 활동에서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부분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75점을 매겼습니다. 꾸준히 많은 질의응답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수업의 학습 내용을 익힌 것과 더불어 협력이라는 수업 진행 방향성에 녹아들려 노력했으므로 4분의 3 이상은 성취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의응답이나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잘 알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는 천차만별인데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와 성취 수준에 따라 여러 탐구와 논의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 앞으로 접하게 되는 여러 일의 수행에서도 보다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독창적인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 성찰 노트 2번입니다. 자체 평가에 따른 잘한 점은 어려운 개념을 건너뛰며 지나기보다 학습 내용들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학업에 임했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알기 쉬운 예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설명을 진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의 여러 요소를 따로따로 이해하기보다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잡으면서 공부하기 위해 학습 내용의 구조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세부적인 부분에 차근차근 집중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체 평가에 따른 아쉬운 점은 더 미리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을 참여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 점이고, 또 강좌에서 다룬 수학의 해당 분야를 본 수업으로 처음 접한 입장이다 보니 복잡하거나 심화된 내용으로 된 질의응답이나 학습 활동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료 평가 부분입니다. 저는 김수호 학우분을 평가했습니다. 자체 평가 중 잘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올린 질문과 관련해 심화적인 수학적 내용도 설명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많이 작성하였고, 프로그램 코드와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심화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고, 교수님의 설명을 게시판에 공유해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4장은 학습활동 참여 부분입니다. 게시판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게시글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게시물의 밑에는 이 게시물의 질의응답이나 요약 실습 정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배운 내용, 이해한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을 첨부했습니다. 5장 프로젝트 제안서 부분입니다. 제 프로젝트 제안서의 제목은 최소재 곱의 노출을 통한 허블 상수 계산과 충돌 은하의 이동속도 분석입니다. 초록입니다. 천체의 거리와 편이랑 후퇴 속도 등을 측정하면 각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와 접근 속도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작업에 정규 방정식, QR분해 등을 이용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 방법 개요입니다.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편이랑 자료를 이용해 편이랑 값에서 각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해내고 은하마다 거리와 후퇴 속도를 짝지은 데이터를 새로 만듭니다. 두 물리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최소재곱 문제를 정규 방정식, QR분해, 사각 확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가까운 은하들은 충돌 은하로서 가까워지는 것들도 있으니 이러한 몇몇 특이 데이터는 제외하고 계산한 최소제곱회도 구하여 보다 정확한 관계를 파악해 봅니다. 또한 충돌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 자료를 따로 뽑아 거리에 따른 충돌 은하가 서로 가까워진 속도의 관계식을 작성하기 위해 최소제곱회를 구합니다. 위 계산 결과들에서 도출된 허블 상수들의 값들과 다른 연구에서 유도한 허블 상수의 값들 서로 비교하여 각 방법들의 효과에 대해 평가해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변형에 따라 각 방법들이 내놓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편차를 구해 각 방법의 특징을 알아봅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습니다. 6장 파이널 코멘트 부분입니다. 1주차부터 4주차 그리고 5, 6주차에 대한 느낀 점을 작성한 부분입니다. 본 강좌는 여러모로 신선한 경험을 하기에 준 활동이었습니다. 대학 입학해 방학에 스스로 수업을 선택하고 숙강해 공부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서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화, 통계학, 확률론 등의 여러 생소한 수학 분야를 학부 수준에 가깝게 배우는 것도 처음,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연계해서 수학의 응용된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것도 처음,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논의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체험해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활동이 단지 흥미로웠던 하나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학습이나 여러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학습 내용을 가능한 한 깊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공부 자체라는 1차적인 목표에 몰입하여 교재를 읽고 외부 설명을 찾아보고 질문과 답변에서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공부했던 이 시간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교재에서 오타로 의심가는 부분에 대한 문의를 부록으로 넣고 PBL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상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2021년 도전학기 수강생 홍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